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방송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아랫번에 영상이 안 올라갔더라면 오늘 이 영상을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오늘 한번더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늘을 이렇게 지금 천평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낚싯줄 두분 돌리는 걸 여러분들께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는 가지채비를 지금 2개 정도 하도록 지금 설명한 지금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천평이 지금 2개가 보이고 밑에 추가 보이고 그 다음에 찌고무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찌고무 자체 이야기하기 전에 요 천평에 요 바늘을 달아줄 때 요게 바늘을 달아줄 때 요게 바늘이 요게 우리가 요거를 지금 바늘 보면은 바늘 요거는 등 쪽에서 빼지 마십시오. 등에서 빼면은 잘안 빠집니다.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달아준다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를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한100 이상 정도만 달아주십시오. 요게 묶어주십시오. 100 이상 정도 차이점이 나야 합니다. 자, 이거 자체는 양 사이드 차이는 한27 정도에서 요거하고 차이는 단차는 한27 정도, 28 정도. 자, 이 단차가 지금 보이죠? 27에서 28 정도 단차를 주고 이렇게 만듭니다. 자, 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추를 일단은 놓습니다. 추를 일단 놓고 나면은 여기에 찌고무가 지금 보이십니다. 그렇죠? 찌고무가 보이는데 추를 먼저 넣어주고 찌고무를 넣습니다. 자, 여기에 자체 내에서 지금 한번 보실까요? 자, 찌고무까지 내려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자체 내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낚싯줄을 묶었습니다. 그렇죠? 낚싯줄을 묶고 나면은 이 자체에 이 추가 고무를 안 넣었을 때이 추가 요 와가지고 때려주겠죠. 가만 못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자체 몇 분을 하다가 보면은 요게 자체에서 이게 잘못하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무를 항상 넣어라 그라 하는 자체가 이렇게 고무를 넣습니다. 이렇게 고무를 넣고 이렇게 한번 까베기 같이 요 꼬인데, 요게 까베기 같이 요 꼬인데, 한 단계만 내려주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짜투리를 먼저 끊지 마세요. 그 묶어주고 나서, 짜투리 묶어주고 나서 먼저 끊지 마시고, 요 짜투리 위에, 요 고무 세이로 여가지고 그 위에서 끊어주십시오. 제일 좋습니다. 자, 요게 채비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저거 낚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는 지금 바늘 3개입니다. 바늘 3개 달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늘은 저는 많이 쓸 때는 6개까지 씁니다. 여기에다가 바늘 6개까지 씁니다. 이런 식으로 6개를 만들죠. 저는 한번 이 자체 내에서 갯바위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 낚시를 할때 영상을 한번 해서 한번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 맞다. 이 채비로 현장에서
낚시 한수 배우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채비로 현장에서 교육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거를 소문을 많이 냈습니다. 이 자체를. 교육 받아본 사람들은 이 자체가 너무 좋다고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 한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꼭 한번 영상을 해서 한번 영상은 좀 짧겠지만은 여러분들께 한번 올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